네, 저희 피카에 있는 CA 뿌리펌 전용 펌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 피카 뿌리펌 전용입니다.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에다가 전용 펌제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 하는데, 여기 바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뿌리 살려야 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직검 뿌리 살리기입니다. 피카의 전용 13mm 아이롱으로 뿌리 살리는 전용 아이롱기를 가지고, 네. 이렇게 빼세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판넬 드시고 넣으세요. 13mm로 했던 부분에 그대로 판넬을 넣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빗질 곱게 해주시고, 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 뿌리펌입니다. 자, 피카의 전용 아이롱, 직 뿌리펌 아이롱 13mm로, 네. 그냥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뜸 한번 주시고요. 자, 17mm입니다. 17mm 그대로. 자, 그대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전용인 13mm 아이롱기입니다. 자, 두피 대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7mm입니다. 그대로 드시고요. 자, 넣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예,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빗질 하신 다음에요. 피카에 더블로 하시면, 빨리 뿌리펌도 할수 있으면서, 네, 확실하게 살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글러브가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 완전 건조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직 뿌리 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원장님들한테 또 추천하는 우리 피카의 효자 종목입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풀이에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근데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잡으시고 그대로 90도 각도 돌려주신 상태에서 자, 13mm 하나, 둘, 밀지 마시고요. 아이롱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그대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한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오, 많이 살았죠? 네,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대단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도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많은 매출 후자 매뉴얼로 샵에서 크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많이 살아있네요. 네. C-A라는 뿌리펌 전용 통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량만 따르세요. 13mm하고 17mm로 피카의 뿌리 전용 아이롱 길이로 할 거예요. 13mm 위에서 아래로.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살겠지만 그대로 판날 들어주시고요. 피카의 더블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자,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굉장히 잘 됐죠?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B를 가지고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 처리한 후에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트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조금 더 강한 펄을 균일한 니트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